스페인이 공항이에요. 입국 거절될까봐 비행기 안 탔어요. 아, 비즈니스석 75만 원에 끊었었거든요. 알렸어. 저 진짜 멘붕 왔어요. 몇 번 훼손한 것 때문에 입국 거절될까봐 비행기 안 탔기로 했어요. 헤어 보내드릴 수는 있대. 근데 가서 입국 거절이 되면은 본인들의 책임을 못 진다는지. 태국이 계속 쓰면 진짜 걸릴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안 타기로 했어요. 타이항공사 직원이 긴급 여권을 만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9시부터야. 근데 내가 타려는 비행기는 9시 35분 비행기인 거지. 못하지. 여권 만드는데도 40분 걸린대요. 넉넉하게 1시간 잡아야 돼. 그래서 내가 말을 했죠. 저 베트남 진짜 많이 갔다는데 거기서도 뭐 도장 찍혀서가지고 내가 입국 거부된 적이 없다. 원래 알고 있어요. 여권에 해소하면 안 되거든요. 선거도장, 선거도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여권에 도장을 찍어놨냐 말을 하시는데, 제 날을 기념을 한 거예요. 아니 예전에 그 기사를 보다가 사람들이 왜 인천공항에서 선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여권에 찍고 출국한 사람들이 막 인스타에 올렸더라고. 그래서 아 나도 기념으로 남길까? 근데 내가 알기로도 이런 거 낙서하면 안 되고 도장 찍어도 안 되는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알면서 한 거예요. 알면서 한 거면 더 나쁜 거긴 한데 한번 찍어봤어. 대한민국 도장 밑에다가.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이 알죠, 여러분.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은 쉽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 선거 한번 찍었고, 그런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한번 찍었어. 그런 다음에 작년에 대통령 선거도 또 찍었어. 그래서 총 3개가 된 거예요. 2등급과 SNS는 인생의 독이라고 했어. 저야 여권 훼손하면 안 되는 거 당연히 알죠. 알면서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찍고도 출국을 했길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 이게 조만하니까는 별로 티가 안 나가지고 그냥 넘어가는가 보나. 그래서 한 것도 한 거랍니다. 9시부터 긴급 여권 만들 수 있어가지고 여권 만들러 가야 돼. 여기 있다. 아 ㅅ 닫았다. 아 아직 9시가 안 돼서 그런 거겠지? 오마이갓 여러분. 아 혼나다 나 미치겠네 진짜. 2터미널 갔다가 만든 다음에 다시 또 1터미널 와야 돼. 설마 설마 했는데? 아까 근데 타이 항공 직원이 그래서 오늘 주말이어가지고 공휴일 27일이잖아. 그래서 1터미널에서 할 수도 있고 2터미널에서 할 수 있다는 거야. 와 나 진짜 돌아버리겠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지 진짜? 한진 택배 왔어요. 여기 캐리어 보관된대. 그래서 이 짐만 내가 챙겨가고 캐리어만 바뀌어야 되겠어. 캐리어 좀 맡겨놓으려고 했는데. 이거 캐리어 하나만 맡겨놓으면 되요. 네. 괜찮으시면 필카운트로 가보실 수 있어요? 아, 네. 거기에 똑같은 한진 택배가 있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봐요. 저랑 되게 안 맞나 봐요. 여기 지금 공간이 없대. 근데 저기도 갔는데 공간 없으면 어떡해? 그냥 갈까요? 그냥 여러분 이거 끌고 갑시다. 어쩔 수가 없네요. 태국이 5시 반이에요. 그러면 서류 1번 신청서를 가지고 오시겠어요? 서류 1번 안 가져서 1번이요? 이것도 해야 돼. 네. 사진 8페이지라고 적어주세요. 항공권 예매하신 거 사진 있는 것만 하세요.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언니 근데 이 원래 여권 받을 수 있죠? 네네. 지금 여권이다 보니까 해당 국가 입국 그런 가능성 있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거는 1년짜리 단수 여권이라서 태국 갔다 돌아오시면 다시 10년짜리 만들어드려야 되고 태국에만 머무시는 일정이고요. 네네. 네, 그 같은 국가 2회 이상 방문 안 되신다고 네. 알려드리고 외천금지를 지문 스캐너에 올려주세요. 이내 이름을 적어주세요. 본 발급 신청 내용 확인으로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네네. 카드를 대주세요. 감사합니다. 서명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20분 이후쯤으로 나올 거예요. 네. 네. 항공권 필요 표서 갖다 주셔야 되시고요. 네. 그리고 사진 찍으셔서 여기 강도에 가셔가지고 필요표 주세요. 3층 피지 카운터 안내 데스크 옆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시간 낭비, 돈 낭비. 왜 이렇게 복잡해? 또 프린트를 해와야 돼.
야채야 눈에 보이는 데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수료가 나오던 말이죠. 우와.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와, 혹시라는 거야? 아우 노. 그 여권 문제 때문에 출국 못해가지고 오후 비행기로 다른 항공편으로 가는데 그거 대신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긴급 여권도 이제 만들러 가야 되거든요. 긴급 여권 만들고 그럼 알려드리는 거 상관없이 그 전 여권 알려드리면 되나요? 네네. 네네네네네. 하이항공으로요. 그러면 제가 항공편을 결제한 다음에 연락드리면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바꿀 수 있다. 다행이다. 저 면세 구매해놓은 것도 못 받을 줄 알고 걱정했는데. 여행사 통해서 끊은 비행기여가지고 하이항공사에서 직접 취소를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오늘 여행사가 업무를 안 하지. 노쇼 규정을 봤는데 170불이 수수료가 붙더라고요. 한국 돈은 20 얼마가 될 거야. 그 20 얼마에다가 여행사 통해서 끊은 거라서 여행사 환불 취소 수수료 3만 원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타이항공에서 비즈니스를 끊으면은 편도로 86만 원인가 7만 원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여행사 통해서 끊으니까는 75만 얼마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 절약이 되니까 그게 환불이 된다면 수수료 30만 원 물고 이따 저녁에 갈 때는 이코노미 끊어야 되니까 비즈니스 가격 정도를 이코노미로 타고 가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요즘에 현금 안 들고 다니잖아요. 체크카드를 안 갖고 왔어요. 현금도 없는 거야. 여권 만들려면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현금만 되는 거야. 카드도 안 되고 달러로 환전했던 걸 다시 원화로 바꾼 다음에 사진 찍었어. 미리 알았으면 내가 여권 만들어놨을 텐데 저 진짜 요번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거든요. 비행기표만 끊어놓고 호텔만 정해놓고